어제 새벽 세종의 인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꼬박 하루 만에 진화됐습니다. 어제 새벽 0시 45분쯤 세종시 연동면 인쇄공장에서 난 불은 화재 발생 28시간여 만인 오늘, 오늘 새벽 5시쯤 잔불까지 모두 정리됐습니다. 화재 당시 공장 근무자 6명 0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두 동과 참고서 일반도서 등책 210만 권이 소실됐습니다.